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로운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청종하라는 표현은 부모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특히 부모가 전하는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유념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는데,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도 그 어머니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본절은 표면상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어려서든 장성에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 대해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죠. 또 24절에서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의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그런 삶이야말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있는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구, 즉 진리와 지혜와 훈계로 말미암은 자녀의 의로운 삶이, 자녀의 의로운 삶, 그런 삶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뭔가,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함으로 의로운 삶을 스스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이죠. 부한 것이 효자의 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출시한다고 반드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첩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겸비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참 효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녀의 삶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죠. 26절과 28절은 음녀의 성적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이런 부분들을 잠언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면은요, 자녀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여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제시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 말씀들과. 27절에서 보시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했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함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보면, 한번 붙잡히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명적인지를 잘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탈을 사모합니다. 성적인 일탈을 사모합니다. 그로 인한 넘어짐. 작은 일탈을 사모하지만 그곳으로 인한 넘어짐은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위험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살인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자녀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시도조차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 저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의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함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9절부터 그 이하 쭉 내용은요, 술 취함을 경고하는 가장 긴 성경에서의 본문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여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한 두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 붉은 눈은 충혈된 눈을 말하는 것으로 술로 인해 건강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죠. 까닭없는 상처는 감각이 마비되어 비틀거림으로 얻는 그러한 그로 인한 상처들. 분쟁과 원망은 술로 인한 언어의 실수로 빚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한 해악은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인 관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망라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술 먹는 사회, 그것이 자리 잡은 문화, 술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예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부터 잘 보십시오. 다들 술을 먹습니다. 노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십니다. 흥청대며 어울리는 것이 그로 인한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술은 사회의 악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과 파멸에 이르게 해요. 우리는 이러한 술 문화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금하는 것을 권장해야 되고, 이러한 술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서 속히 사라져갈 수 있도록, 특히나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문화를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이 그런 술과 가무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중보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진정한 효호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주시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가 그 말씀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 다른 것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 내 자신 자녀가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은 그 인생을 살리게 될 건데,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건데,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큰 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말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 거룩한 세대, 예배의 세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효를 실천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두 가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여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음녀의 유혹을, 성적인 타락,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깊이 해야 되고, 또 술에 대한, 술 취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이 책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술 문화, 성적인 타락, 굉장히 큰 것이죠. 그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상 똑같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의 문화들이 그러한 술 문화, 또 유흥, 성적인 그런 악한 문화들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특히나 상무지구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러한 문화들이 사라져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가 새롭게 생성되고 자리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그곳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한 세대로 예배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효를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는 부모의 신앙,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 것이고, 그들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타인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정화하며 새롭게 만드는데 공헌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가장 기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녀와 부모 간의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관계들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부모 세대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말하며 교훈하며 훈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아가 진정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녀들이 피해야 할 두 가지,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음료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매체를 통해서 또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악함들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적인 문화들이 생성되고 교육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 예배의 세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악한 문화, 성적인 문화, 하나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런 악한 문화를 물려주지 않도록 주여 기성세대가 회개하며 각성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흥청망청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여러가지 술 문화, 아버지 하나님 음주 문화를 하나님 깊이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러한 모양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청소년들이 하나님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회악으로 펼쳐감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러한 술 문화, 하나님 아버지 타락된 문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문화들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큰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술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그러한 것을 기피하고 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도구로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세대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더욱 구별되어야 할진대 아버지는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정결하고 순결하게 준비되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정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제된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서 진정한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나 온전한 의로운 삶으로 부모에게 참효를 실천하는 귀한 자녀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문화, 성적인 타락된 문화를 하나님 피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한 결과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아버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폐망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녀 세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적인 문화, 술 문화가 속히 사라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라져감을 통해서 거룩한 세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세대, 하나님께 다음 새 시대 새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세대들이 하나님 자라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과 같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 일들을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 하나님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나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더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